무서울 거 없어. 엄마가 옆에 있어줄게. 엄마 내 옆에 있어줄 거지? 어디 안 갈 거지, 엄마? 그럼 우리 진영이 들고 가긴 어딜 가. 엄마 아무 데도 안 가. 그러니까 힘내. 엄마 나 수술하다 죽으면 어떡해. 못 깨나서 죽으면 어떡해. 바보야. 죽긴 왜 죽어. 넌 안 죽어. 절대로 안 죽어. 엄마 나 살고 싶어. 엄마 살고 싶어. 진영아. 유년 시절 난 집이 너무 가난해 초등학교에도 가지 못했다. 구남매의 맏이었던 나는 동생들을 위해 뭐든지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진짜 너 진짜 무궁화. 엄마! 밥 먹고 싶다. 나도. 니네? 순자 너 빨리 방에 들어가 숙제. 배고파 죽겠는데 숙제는 무슨? 나 밥 먼저 먹고 할 거야. 너 언니 말 안 들을 거야? 그냥 놔둬라. 어린 게 얼마나 허기가 지겠니. 아침이고 점심이고 뭐 먹은 게 없는데. 순자야, 너 이거 먹어라. 어머니, 제 거 드세요. 저 배불러요. 아이고 얘, 애민 됐어. 어야 너나 먹어. 웬종일 애 봐주고 집 지키고 네가 뭘 먹었다고 배가 불러. 뭐야? 너 지금 그러니까 남의 집 시무살 나간다는 얘기야? 아버지, 제가 돈 벌어서 집에 돈 붙일게요. 뒷집에 사는 영숙이도. 듣기 싫어, 이놈아. 이 애비가 남의지 소작을 붙인다고 자신 눈까지 신고살이 보내진 않아. 누가 널 보고 남의지 가라거든? 너희 엄마가 그러대? 아니요, 아버지. 어머니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이고, 못난 놈. 아이고, 아이고 못난 놈. 어, 이놈의 가난은 언제 벗어날게요? 아버지. 그런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난 서울로 가 남의 집 식모살이를 했다. 나나의 희생으로 가족들이 배불리 먹고 잘 살 수 있다면 난 아무래도 좋았다.
장롱 속에 있는데요. 아유, 없다 얘. 네가 와서 찾아봐. 얘. 아니, 내가 너한테 준 돈이 얼만데 남은 돈이 겨우 요거야? 너 샘도 할 줄 모르니? 말해봐. 샘 할 줄 아는 몰라. 엄마, 얘 등신이야. 숫자도 모른다니까. 뭐야? 너 나이가 몇 살인데 학교 간다니니? 어휴, 내가 정말 미쳐. 남의 집 살인은 험난한 내 인생의 시작에 불과했다. 나는 어느 곳에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부처처럼 떠돌았다. 아니, 이게 누구야? 경순이 아니야? 정말 오래간만이다. 그동안 잘 지냈어? 많이 이뻐졌네. 근데 집에는 무슨 일로 온 거야? 고향 집에 와본 지도 너무 오래됐고 아버지 어머니도 너무 보고 싶다고 하셔서. 그럼 가봐야겠네. 나중에 보자. 객지에서 고생 많지? 아니에요, 아버지. 고생은요. 아이고, 네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남의 집살이가 어디 쉽겄냐. 서울 깍쟁이란 말이 괜히 있는 줄 알아? 안 그래요, 어머니. 거기도 사람 사는 데예요. 쇠고기 좀 사왔어요. 얼마 안 되니까 오늘 저녁에 다 구워 드세요. 인자 너도 여기 집 걱정을 그만하고 시집 갈 생각을 해야지. 아버지, 저 시집 안 가요. 시집 안 간다고 결심했어요. 시집을 왜 안 가?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한 집 식구들 생각하느라고 안 간다는 게 그거야? 아버지, 제가 시집 가버리면요. 아버지, 어머니 겨우 남의 소작 붙이고 사시면서 언제까지 자식들 뒷바라지 하시려고요. 그러다 병나시면요. 대체 우리 식구 누가 먹어 살려요. 저라도 있어야죠. 이놈아, 듣기 싫어. 넌 우리 집 식구들한테 할 만큼 했어. 아버지, 저 시집 안 간대도요. 네가 지금 이 애비를 무시하는겨? 지풀도 가진 게 없다고 아주 무시하는겨? 아버지. 아버지 말씀 들어. 우리도 이제 너한테 부모 노릇 좀 해봐야지. 네가 죽게 물어서 보내주면서 우리도 이제 더 이상 쓰고 싶지 않아. 벼룩도 낯짝이 있지, 경순아. 아버지 말씀 들어. 경순아, 아버지 말씀 들어. 부모님의 성화에 쫓겨 나는 산본 지 얼마 안 돼 남편과 결혼했다. 어째 오늘은 퇴근이 이르네요. 아유, 왜 그래요? 뭐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요? 아, 잘 수가 없으려니까. 글쎄, 회사가 지방으로 옮겨간대요. 자. 지방으로요? 아니, 왜요? 모르겠어. 나는 첫 딸에 이어 둘째 딸을 낳고 수도국 공무원으로 취직한 남편 회사에서 임대해준 사택으로 이사했다. 우리 집에는 시골에서 올라와 나이트클럽에 취직한 시동생이 함께 살고 있었다. 진영아, 영란아, 얼른 밥 먹어. 네. 대련님, 어떻게 나이트 일은 잘 되세요? 아, 예. 아이고, 그럭저럭요. 잘 됐네요. 얼른 돈 많이 벌어서 장가도 가고 그러셔야죠. 아, 형수님,
저 데리고 있는 거 불편해 그러시죠? 어머 아니에요. 대련님 계시니까 집이 꽉 차서 좋은데요 뭐. 권수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돈 엄청 벌어서 대구같이 아주 큰 집으로 이사도 시켜드리고 우리 영란이 그리고 진영이 아주 값비싼 옷도 사 입힐 테니까요. 아이 두고 보세요. 저 이빨 까는 거 아닙니다. 어머 대련님 농담이라도 듣기 좋네요. 아이 농담 아니라니까요. 야야 튀긴다 어? 아 그리고 잘해 임마 어? 괜히 큰소리 뻥뻥 치고 다니면서 사고 치지 말고 어? 아이고 난 니만 보면 왠지 불안해. 그리고 네가 잘못되면 그 화가 모두 나한테 온다는 거 잘 알고 있지? 아 형 절 졸로 보십니까? 이래 봬도 이 박상도 나이트에서 매상 1순위예요. 우리 사장님도 나 함부로 못 건드린다니까. 그러니까 형 그런 걱정이랑 꽝꽝 붙들어 매십시오 형. 야 밥 먹어. 외쳤습니다. 예, 박수 합시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형 안하시오 안하시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형님들 오늘 외상 아니시죠? 오늘 좀 건강으로 좀 해주십시오. 야식이 이게 약 처먹었나? 이 죽으려고 환장했나 인마. 아가야 한 잔 따로 와라. 들어가 이 자식아. 야야 똑바로 하죠 똑바로. 자식아 너 어떻게 된 거야? 너 아니래도 지금 다른 애들이 자리 하나 내달라고 막 줄 서서 난린데 내가 너 불쌍해서 봐주고 있는 거야 이 자식아. 알고 있습니다 형님. 너 지금 외상 깔아놓은 게 얼만 줄이나 알아? 당장 그 수금이 안 돼서요. 자식아 그건 네 사정이고 나는 땅 파서 이 장 사는 거 아니야? 야 이 자식 데리고 손 좀 봐. 형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나 와. 한 번만 하시죠. 형님. 내 자식이 짜이. 누구세요? 여기가 박상도네 집 맞습니까? 우리 대련님이신데 누구세요? 대련님? 새끼 주세. 박상도 그 자식 어디 있어요? 어디 있는지 돼요? 네, 몰라요. 벌써 열흘 집에 안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형수님 그거 좋은 말로 할 때 내 노시지 어? 형수님! 당신들 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대련님 어디 있는지 나도 몰라요. 정말 몰라요. 이것 봐요, 형수님. 상두 걔가 나한테 갚아야 할 돈이 자그마치 600만 원이요. 박상신이라고 보증성계 당신 남편 같은데 며칠 말미를 줄 테니까 당장 갚으시오. 만약 안 갚으면 감방에 가서 콩밥 먹는 수가 있어. 알았어! 여보! 왜 술을 이렇게 마셨어요? 당신이 웬일이야? 마중을 다 나오고? 당신 오늘 봉급 받았죠? 봉급? 그럼 그렇지. 당신 돈 때문에 마중 나온 거로구만. 어? 내가 상도 빚으러다 봉급 다 날릴까 봐서. 그렇지! 여보, 당신 제발 좀 그렇게 좀 얘기하지 말아요. 그 사람들 거칠게 나오면
우리 식구 당장 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어요. 몰라? 난 몰라! 난 아무것도 모른다고! 삼도 그놈이 쓴 돈이니까 지가 아끼지 뭐! 여보, 당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대리님 보증을 서줘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 거예요? 참을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이었다. 시동생의 빚은 남편 봉급에서 다달이 빠져나가고 돈 한 푼이 아쉬운 시절이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잘 있어요. 아주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운 고향집에 찾아갔지만 난 그냥 돌아서야만 했다. 부모님들께서 내 초라한 삶을 아신다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그런 불효를 저지르고 싶지 않았다. 아유, 영란 엄마 많이 힘든가 보네. 이번에 애 낳으면 몇 번째지? 넷째예요. 가난한 집안에서 미련한 짓이죠. 그래도 자식 농사란 말이 있잖아. 그런가요? 엄마! 안 되겠어, 안 되겠어. 큰일 나겠어. 나 들어가자고. 사장님, 제가 갚아드릴 수 있는 전부예요. 저희 사정 아시죠? 좀 봐주세요. 이 아줌씨가 사람 놀리고 있네. 내가 당신들한테 받을 돈은 이런 푼돈이 아니야. 600만 원이라고! 사장님! 저희 식구 살리는 셈 치고
이걸로 끝내주세요. 돈 생기면 잊지 않고 갚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제발. 남편은 뭐 하는데 당신이 이러고 다니시오? 그 사람은 직장에 있죠. 뼈 빠지게 일해봤자 몇 푼 되지도 않는 돈. 그 돈 벌자고 일하는 사람 심정 당신이 아세요? 됐시다. 알았으니까 그만 가보시오. 먹어보라고. 너 형반한테 연락 좀 해봤니? 요즘 회사 일이 바쁜가 봐. 어서 식기 전에 먹어. 응? 그 인간이 대체 너한테 뭐라고 하든 없는 살림이니 애 갖다 버리라고 하든. 언니네 형편에 애를 더 키울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형분 괜찮은 집이 있으면 입양을 보냈으면 하는 것 같아. 뭐? 입양? 언니 괜찮아?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내 배 아파 낳은 새끼 남한테 주느니 차라리 나하고 애기하고 같이 죽고 말지. 언니, 언니 인생 왜 이런 거니? 왜 이렇게 고차하고 슬픈 거니? 진자야, 우리 아기 어디 입양 보낼 데 있는지 알아봐 줄래? 입양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두 분 읽어보시고 손도장 찍으세요. 됐습니다. 난 글도 읽을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마음 변하기 전에 어서 데리고 나가세요. 저 마지막으로 어머니께서 아기한테 옷 좀 입혀주시죠. 아까야, 엄마를 용서해라. 용서해라. 어디 가든 잘 살아야 한다. 이쁘고 건강하게 아주 잘 자라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돼. 잠깐만요, 선생님. 아직 우리 아기하고 작별 인사도 못했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안아볼 수 있게 해주세요. 섞인 자식을 내버렸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된 것이다. 메마른 내 가슴 속에도 남편을 향한 애정은 남아있었다. 우리는 한 가족이었던 것이다. 남편은 이때 사고로 듣지 못하는 장애인이 됐다. 그러나 그것이 그보다 더한 불행의 전주국일 줄이야. 임파성 백혈병으로 진단이 나왔습니다. 임파 백혈병요? 진영령의 경우 유전은 아니고 운이 없어 걸린 병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럼 우리 애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앞으로 환자를 지켜보면서 방법을 강구해 봐야 하겠지만 가족 중에 골수가 맞는 사람이 있어서 이식을 한다면 몰라도 좋아진다고 자신하긴 참 어렵습니다. 선생님, 그럼 우리 진영이가 죽기라도 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냥 저렇게 내버려 둬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쉽진 않겠지만은 본인의 엉덩이 살을 떼서 무릎에 이식을 하고 거기다 쇠를 박는 수술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하십니다. 전 지금까지 제게 주어진 길을 욕심 없이 살아왔습니다. 언제든지 최선을 다해 제 본분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 가족을
이런 가혹한 시험에 들게 하는지요. 어머니, 진영이 오늘 피검사인데요. 어머니. 간호사 언니, 지금 뭐라고 했어요? 진영이 지금 피검사해야 된다고요, 어머니. 또야? 우리 진영이 방금 잠들었는데. 나중에 하면 안 되겠어요? 애가 아주 처죽음이 돼서. 안 돼요, 어머니. 지금 해야 돼요. 어쩌나. 간신히 눈 붙였는데. 진영아. 진영아. 우리 진영이 눈 좀 떠볼래? 진영아, 피 좀 뽑을게. 안 아프게 할 테니까 조금만 참자.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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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아, 싫어! 그럼 안 아프게 해줄게. 진영아!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자. 엄마 나 무서워. 무서워 죽겠다고. 괜찮아. 무서울 거 없어. 엄마가 옆에 있어줄게. 엄마 내 옆에 있어줄 거지? 어디 안 갈 거지, 엄마? 그럼 우리 진영이 두고 가긴 어딜 가. 엄마 아무데도 안 가. 그러니까 힘내. 엄마 나 수술하다 죽으면 어떡해. 못 깨나서 죽으면 어떡해. 바보야. 죽긴 왜 죽어. 넌 안 죽어. 절대로 안 죽어. 엄마 나 살고 싶어. 엄마 살고 싶어. 안 해줬지. 하늘을 보고 하느님 예쁘고 착한 아기를 낳게 해주세요 하고 빌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수많은 별들이 우수수 우수 막 쏟아지는 거야. 엄마 치마 위로다. 그때 그 별들이 얼마나 예쁘고 눈부시던지 엄만 눈이 멀 지경이었어. 엄마. 나 그냥 이대로 죽어버리는 거 아니야? 학교도 못 가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그냥 이대로 죽어버리는 거 아니야? 너 무슨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죽다니. 죽다니! 그냥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 나 지금 몹시 아프거든. 너무너무 아파. 피 뽑는 것도 이제 너무 지겹고 주사 맞는 것도 약 먹는 것도 너무너무 지겨워. 진영아 안 됐어, 안 됐어.
이렇게 복순병이 걸려서. 아니, 자주 살려주세요. 제발요. 제발요. 어린 것을 지켜주소서. 저희 가족을 지켜주소서. 이 한 몸 다 바쳐서 제가 가족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소서. 6년 후 나는 유방암을 선고받고 한쪽 가슴을 도려내는 대수술을 받았다. 남편과 진영이는 아직도 완벽하게 낫질 못했고 우리 가족들은 끊이지 않는 병마와 가난과 아직도 전투 중이다. 경기도 하남 수도국의 사택 연립. 경순 씨는 가족을 챙기는 연휴 주부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분주한 아침을 맞고 있다. 영란아, 밥 먹고 출근하자. 야, 명희야. 야, 야, 밥 먹어 빨리 나. 서두를 것이 없는 셋째 명희. 영란은 화장에 공을 들이고. 몸이 불편한 진영이의 아침은 언제나 컴퓨터 앞이다. 가족이 함께하는 아침은 특별한 잔이 없어도 맛이 달겠건만 진영이는 오늘 아침에도 입맛이 없어 보인다. 앞에 병원에 갖다 드리고. 진영이는 이미 수저를 놓았다. 출근이 이른 어머니와 맞춰 언니가 집을 나가면 이젠 진영이뿐이다. 예전에는 간호사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지금은 가족들 다 같이 모여서 야외로 놀러 가는 게 제 작은 소망이에요. 가난한 집안을 떠맡고 있는 경순 씨. 일용직 청소부로 버는 돈은 많지 않지만 가족들의 버팀목이 돼줘야 할 절박한 상황에서 그녀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다. 자신을 돌볼 짬도 없이 흘러온 세월. 고생이 많았던 탓에 건강은 별로 좋지 않고 이제 고생은 나 하나로 끝나줬으면 하는 바람이건만. 퇴근 후 경순 씨가 찾아가는 곳은 병원. 남편 박산신 씨가 얼마 전에 또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을 하고 있다. 무릎 아픈 건 어때죠? 많이 좋아졌다. 좋아졌어? 응. 물리치료 잘 받고? 응. 입원한 지 벌써 넉 달째. 열 안 나? 나이 탓일까? 남편은 회복이 늦다. 저 얼음 갔다가 했어 조금 전에. 안 아파? 응. 응? 아까 진영이 왔다 갔지? 진영이? 누구? 상친 씨는 오래전 뺑소니 차의 치인 사고로 고막을 다쳐 귀가 많이 어둡다. 300번씩 하라고 하는데. 300번씩이라고 열심히 해. 경순 씨에게 단 한순간도 행복을 주지 못했던 남편. 그러나 전과 다르게 요즘 부쩍 아내에게 마음을 써주는데 애정이란 이렇게 함께 있는 것일까. 홀트는 그녀에게 한 맺힌 곳. 해외로 입양 보낸 넷째를 잊지 못해 벌써 여러 해째 이곳을 드나들건만. 너무 많이 놀래고 잊을 수 없는 얼굴. 내 피와 살로 빚은 내 아이. 피부 되게 고와요. 하얘. 아주 그렇고 머리가 새까맣고. 경순 씨가 편지지를 몇 장 꺼내놓는다.
그를 알지도 못하는 그녀가 어디로 편지를 쓰려는 것일까? 그녀는 지금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없는 막내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 무슨 그런 뭐라고 해야지? 엄마는 항상 너한테 죄인이란다. 응. 왜 엄마가 죄인이야? 보냈으니까. 엄마가 너랑 같이 살았어야 했는데 엄마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빚덩이를 버린 못난 어미. 나는 죄인이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다. 이 편지를 붙일 수는 있는 것일까? 딸에게 내 잘못을 용서받을 수는 있는 것일까? 경순 씨가 유일하게 쓸 줄 아는 글자가 있다. 박옥순, 떠나보낸 핏덩이의 이름 석자다. 깊은 밤, 경순 씨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딸의 아픔을, 딸의 절망을, 차라리 내가 다 대신할 수 있다면. 그저 얼른 오려고 좀 좋아져가지고 진영이 걸어다니는 텐데. 진영아, 꼭 나아라. 넌 이 엄마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고 이 엄마의 전부란다. 자식도 버렸는데 뭐 장애된 남편을 버리고 응? 또 딸도 장애인데 이런 한자를 내가 버리고 내가 나간다면 무슨 힘으로 살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 곁에서 내가 참 힘이 돼주고 이 가정을 내가 꽉 잡아서 끝까지 지키는 날까지 열심히 해봐야죠. 가난과 병마로 얼룩진 암울한 세월. 그녀는 모질게 살아남았다. 삶이 그녀를 속일지라도 시험할지라도 좌절하지 않았다. 굴복하지 않았다. 내 가족을 지켜주소서. 지켜주소서. KBS, KBS, KBS 한국방송.